영화 같은 만남부터 초고속 결혼까지 정말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끝내 이혼을 택했는데 애초에 며느리 최선정은 두 사람의 재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최홍님도 선우은숙에게 유영재가 제비라 조심하라고 했으면 선우은숙도 유영재의 바람길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웬 피해자 코스프레인가요? 며느리 최선정은 유영재의 복잡한 여자관계가 이미 방송계에서 소문이 퍼져 있어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우은숙이 결혼한다 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방송가에서는 유영재의 형편없는 됨됨이를 다들 알고 있었는데 선우은숙이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8일이 아니라 몇 개월만 조금만 더 신중히 알아봤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듯한데요. 한번 결혼해본 사람이라면 본 남편의 정떨어진 말투만 들어오다가 사랑스런 말로 유혹하면 쉽게 빠져버릴 수 있고 유영재가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진지한 대화 그리고 소프트한 말투를 써가며 얼마나 혀로 홀렸을지 상상이 됩니다. 유영재는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라고 했는데 꼬시는 말들이 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네요. 또 주차장에서 선우은숙을 두 팔 벌리고 꼭 안아줬다는데 어색한 사이에 또 눈물이 나는데요. 정 많고 사랑 많은 유영재란 사람 감동입니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선우은숙이 며느리 최선정에 관한 일화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날 스튜디오에서 선우은숙은 아들이랑 며느리가 좋은 사람 있으면 미래를 꿈꿔보라고 말한다며 며느리는 동치미에서 자꾸 유영재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가도 도망간다.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죠. 이에 선우은숙은 그럼 나는 동치미에서는 유영재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는데요. 선우은숙은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유영재와 재혼하는 건 어떠냐고 물으면 절대 반대라고 한다. 유영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덧붙였죠. 이상원과 최선정 부부는 유영재와의 재혼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속마음을 털어놨는데요. 아울러 이성 친구와의 적당한 거리가 집안의 평화를 가져온다며 유영재와 선우은숙이 친구 상태를 유지하길 바랐죠. 이어진 영상에서는 최선정이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귄다면 저는 찬성이다. 유영재 씨와는 만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선우은숙 씨가 너무 순진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요. 알 거 다 아는 묵은 나이 사람들이 청춘들처럼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선우은숙 씨는 그런 사랑을 꿈꾸었던 듯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화려한 말솜씨뿐인지 아닌지 대강 파악이 되는데 선우은숙 씨가 과거 톱스타였다고 돈 없는 남자를 만났으니 어느 정도 비위 맞춰주고 밤낮 사랑해주고 몸종처럼 해줄 걸로 봤는데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닐까요? 자동차 기름 떨어졌는데 포인트 되는 주유소 아니라고 만원어치 넣었다는 말에 기가 막혔었는데 주유소 알바가 얼마나 욕했을까요? 그건 알뜰한 게 아니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죠. 밖에 나가 있으면서 연락 안 되고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100% 수상한데 일찌감치 잘 헤어졌습니다. 이 난리통에 유영재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이어가며 후원금 싸준 사람에게 레드카펫 운운하며 치켜세워줬다고 하는데요. 유영재는 자기가 DJ계의 방탄소년단이라고 하고 프리섹스 주의자라 무척 당당하다고 하는데 선우은숙은 이혼 후 제주도에 내려가 집거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유영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가서 들어봤더니 유영재 씨는 돈돈돈 어찌나 외치는지 그런 건 진짜 처음 보는데 인터넷 방송이 돈이 목적일 수 있으나 진짜 해도 너무한 그놈의 돈 타령 뿐이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인품이 묻어나는데 정말 느물거리고 가식이 느껴지는데 열혈 청취 후원 응원하는 분들 정신이 온전한지 매우 우려되었죠.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얻어준 서초구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혼하고 다시 목동에 20평도 되지 않는 오피스텔로 돌아갔고 라디오 DJ와 개인 인터넷 방송을 경제적 수단 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하게 됩니다. 선우은숙 씨가 잘못이 있다면 그런 인성의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는 것인데 세상 누구라도 그런 남자랑 결혼 유지 절대 못합니다. 사모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선우은숙 씨가 워낙 착하니까 1년 6개월 정도 인내하고 노력한 건데요. 유영재는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고 만나기 직전까지 여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밖에 많은 여성 팬들이 있는 사람이죠. 반면 선우은숙 씨의 결핍들을 채우려면 알콩달콩 연애하듯이 여자로서 보내야 하는데 유영재는 신혼의 재미를 주기엔 이미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신선함이 무딘 사람과 시작한 게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기대치가 무너졌을 겁니다. 선우은숙 씨는 경제적 의존이라도 하면 참을 이유가 있지만 혼자 살아가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인데 말 못할 혼란스러움과 감정 노동을 많이 했고 상대에 대한 인격적 도덕적 신뢰가 깨진 거죠. 선우은숙과 재혼하기 전 유영재의 유튜브 방송 실시간 시청자는 100명이 안 됐고 소규모 속에서도 팬덤이 끈끈해 후원금이 터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유영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안 팬분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생활비 조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유영재는 결혼 후 서초동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고 유튜브 방송 시청자 또한 1위 1000명으로 늘었고 후원금 규모도 커져 결과적으로 유영재가 결혼 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인지도도 커졌죠. 그런데 지금 선우은숙과 이혼 후 비난의 댓글이 많은데도 끄덕없이 방송을 잘 끌고 가는 걸 보면 멘탈은 갑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그 나이에 연하의 남자가 다가왔을 때 목적이 있었는 걸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한데 외로워도 가끔 이영아 만나면서 자식 얘기하고 명절 생일날 서로 챙기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제 예전처럼 명절이나 생일 때 이영아랑 자식들이랑 예전처럼은 다 같이 그런 그림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선우은숙의 이혼이 유영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성형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는 콧대가 없고 콧망울이 복스러운 동양 미인의 전형적인 현모양 처형을 보여주고 있어 일부 종사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의 여인은 유영재처럼 기생오라비 같은 타입은 잘 안 어울리지만 성형수술을 안 했다면 그래도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선우은숙은 낮은 콧대가 핸디캡이라고 여겼는지 어느 날 콧대가 선 얼굴로 성형한 것을 보고 의아해 한 적이 있는데 왜 그토록 수수하게 예쁜 얼굴을 이토록 망쳐놨는지 모르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우은숙은 콧대 성형수술로 인해 다른 운명의 역풍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관상이 일순간에 변했고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에서 앙칼지고 짜증나는 관상을 가지면서 선우은숙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재의 선우은숙에 대한 관심도 퇴색되어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SBS TV 11 연속극 흥분의 박터졌네에 함께 출연 중이던 후배 탤런트 김태희에게 성형수술을 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김태희는 연예계 데뷔 당시부터 입술 아래에 일자 선이 보여 성형수술 여부를 고심해왔다고 밝히자 선우은숙은 아무리 봐도 예쁘니 수술하지 말라고 조언했죠. 선우은숙이 이처럼 예뻐지겠다는 후배를 말린 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 때문인데요. 시청자들로부터 코높이가 예전과 달라졌다, 성형수술한 것 같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선우은숙은 1년 전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가 너무 강해 보여 재수술을 자청, 보형물을 뺐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는데요. 그리고 선우은숙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연미가 최고다, 성형수술할 돈과 시간이 있으면 뛰고 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우은숙, 고두심, 박정수와 같은 엄마 역할 담당의 중견 배우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머니가 되었을 법한 나이에도 여전히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여배우들도 나이를 먹지만 늙는다는 개념에서 비켜서 있는 듯한 탱탱한 피부의 비밀은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합니다. 그녀들이 노화하지 않는 비밀은 방부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희귀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꾸준한 자기 관리 때문인데 실제로 선우은숙은 20대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1회 정도 꾸준히 마사지를 받아왔고 박주민은 눈 주위를 지우는 데만도 면봉 10개를 쓸 정도로 평소 클렌징에 철저히 신경 쓴다고 하죠. 전도연 역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운동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현재 나이가 66세로 젊지 않은 나이라 탄력 있는 피부와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사실 그녀에게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것인데 최선정 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우은숙의 얼굴에 자사의 리프팅 기기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영상도 그대로 담아 누리꾼들의 호응을 이끌었죠.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나와서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호들갑을 떨며 방송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보이고 고자여도 사랑한다 하고 TV에 나와 좋아 죽겠다는 듯 자랑한 때가 1년도 안 됐는데요. 순수한 저희는 나이 들어 재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재혼 전도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듯 보였지만 이번에 또 이혼 소식을 전하며 두 번 이혼한 여자로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앞날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